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타는 듯한 속쓰림, 더부룩함은 현대인이 달고 사는 흔한 증상으로 식도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지난해 416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 위식도 역류 질환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검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351만 9천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흔히 소가리로 불리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서구화된 식생활,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하여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때 불편한 증상이란 위식도 역류와 관련된 증상들이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때로 간주되며 위식도 역류로 인한 합병증에는 식도염으로 인한 협착, 그리고 발의식도 등이 있고 그 외에 역류에서 기인된 천식, 흡임성 폐렴과 그 후두염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즉석음식 위주의 식사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을 호소하는 젊은 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제산제만 복용하면 괜찮아질 것이라 가볍게 여기지만 위식도 역류 질환을 방치할 경우 심하면 식도선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슴쓰림과 역류 증상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가슴쓰림은 명치 부위에서 목 쪽으로 타는 느낌, 화끈거리는 느낌, 쓰린 느낌 등이며 역류 증상은 신물이나 쓴물이 목 쪽으로 다시 넘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흉통, 만성기침, 신목소리, 천식, 목 이물감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식도의 끝부분에는 정상적으로 하부식도 관략근이라는 게 존재하며 음식물을 삼키는 동안에만 이완되어 평상시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는 것을 막는 밸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부식도 관략근이 음식물의 삼킴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이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위식도 역류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식도 열공 허니아와 같은 해부학적 결손 그리고 식도 운동 기능의 저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대표적인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 치료하는데 보통 4주 이상 장기간 먹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위식도 역류질환하면 긴 복용기간과 재발이 잦아 치료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의 근간이 되는 약제는 강력한 위산 억제 역할을 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이며 증상 및 식도염 개선에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사용 기간에 따라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율을 분석한 자료에서 일주에 평균 11%의 치료 효과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최소 4에서 8주 이상 치료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위식도 역류질환의 주요 기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적인 첫 치료 후에도 약제 중단 시 약 40에서 70%의 경우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초기 치료 후에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치의 개념보다는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필요하면 장기적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위식도 역류 질환은 물론 관련 합병증인 식도 밀환, 궤양, 협착 및 식도암의 병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검사인데요. 하지만 실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의 3분의 2에서는 내시경 소견에서 식도염이 관찰되지 않아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약산 역류와 비전형적인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비산 역류와 약산 역류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유용한 24시간 임피던스 산도 검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이 있지만
내시경에서 밀환성 식도염이 없는 경우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투여하여 치료 반응을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환자 군중 약 30%에서는 치료에 반응이 없는 실정이며 이런 경우 증상이 역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24시간 식도 임피던스 산도 검사입니다. 검사를 통해 실제 식도 내에 위산이 노출되는 정도 및 역류의 횟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류성 식도염 및 식도 과민성 그리고 기능성 가슴쓰림과 같은 질환을 감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후 각각에 맞는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임피던스 산도 검사는 흉통이나 만성 기침과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의 평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산 역류까지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임피던스 산도 검사는 비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 평가에 유용한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24시간 동안 몸 안에 검사기를 넣고 생활해야 하는데 검사가 힘들진 않은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임피던스 산도 검사는 식도 산도를 24시간 이상 측정하여 과다한 역류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일단 산도 측정 단자가 달린 가느다란 카테터를 코를 통해 식도에 삽입하게 되며 24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식도 내 산도 변화를 연결된 기계를 통해 분석하게 됩니다. 또한 식사, 취침, 증상 등을 일지를 통해 적어내게 되며 추후 증상과 역류와의 관계도 확인하게 됩니다. 가슴 쓰림과 역류, 목의 이물감, 목 통증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 증상인데요. 이를 토대로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판단해 약을 먹었지만 증상의 호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에도 진전이 없다면 식도 이완 불능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아칼라지아와 같은 식도 운동 질환의 경우 위식도 역류 질환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식도 운동 질환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식도 내압 검사는 이러한 식도 운동 질환의 유무를 감별하는데 유용하며 특히 고해상도 식도 내압 검사가 이러한 질환을 진단하는데 특히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는 충청권 최초로 고해상도 식도 내압 검사를 도입하여 아칼라지아나 식도염증과 같은 식도운동 질환을 감별 진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음식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식도 역류질환이 악화하나요? Yes입니다. 야식을 먹고 바로 자는 것은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식후 바로 누우면 위와 식도가 평행을 이루고 중력이 수평이 되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평소 좌측으로 누워 잠을 자면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은 노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수면 자세를 고정시키는 기구를 이용하여 좌측으로 누워 잘 때 역류 빈도가 낮았다는 연구가 있는데 실제 증상에 도움이 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만약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상 야간에 역류가 심한 환자나 식도 연동 운동에 장애가 있는 환자라면 취침 시 침대의 상체 부분을 6에서 8인치 정도 올려서 자는 게 위식도 역류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에서 증상의 호전 및 장기적인 증상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첫째, 증상을 악화시키는 커피, 술, 고지방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고 그 외에 체중 감량, 식후 2, 3시간 후 취침하기 등
생활습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